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는데요. 하이브는 어제 카카오의 경영권을 넘기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안으로 합의에 성공했다며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SM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하이브 측의 사내 이사 후보들은 사퇴하고요. 사외 이사는 카카오와 추가로 협의하게 될 계획입니다. 하이브는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하이브의 주주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의사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카카오의 공개 매수는 예정대로 진행되는데요. 카카오는 26일까지 주당 15만 원의 공개 매수를 예정대로 진행해 추가 지분을 예정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이브의 지분 역시 아직 행방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하이브는 앞서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지분 14.8%를 사들인 바 있습니다. 카카오는 하이브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인수를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M을 둘러싼 경영권 다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의 부회장이 처음으로 중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부회장은 난징 공장에서 테슬라에 공급되는 원통형 배터리의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리튬인산철 배터리의 생산 라인 전환 상황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엔솔은 올해 난징 공장 일부 라인을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생산 라인으로 전환해서 ESS용 제품을 출시하게 될 예정인데요. 앞서 작년에 미국과 유럽 현지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방문해서 현황을 점검한 적은 있지만 중국 출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G엔솔은 올해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생산 공장의 능력을 300기가와트시까지 늘리고 제품의 경쟁력과 차별화 등 핵심 과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시설 투자도 지난해 대비해서 50% 이상을 늘리고 또 연간 매출도 최대 30%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LG엔솔의 앞으로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LG유플러스의 고객을 위해서 피해 지원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협의체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고객을 대표하는 단체와 학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6명과 LG유플러스 관련 임원으로 구성됐는데요. 첫 회의는 지난 9일에 열렸습니다. 협의체는 LG유플러스가 운영 중인 피해 지원 협의체에 접수된 피해 현황과 보상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해당 센터에 접수된 피해 지원 사례만 지난 7일 기준으로 2,284건에 달합니다. 협의체는 종료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고객의 유형에 따라 종합 지원안이 마련될 때까지 논의를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과 또 인터넷 접속 오류 피해 사례로 인한 피해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지원 기준과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가 피해 지원 협의체를 꾸렸다는 소식도 역시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제1약품의 신약개발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중국 상장 제약사 리브존과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개발과 상업화 권리를 포함해서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6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약 200억 원을 수취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후에 기술료로 최대 약 1,400억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온코닉의 대표는 중국 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의 시장 강자인 리브존과의 협력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양사 협력을 통해 중국 시장의 상용화를 앞당기길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브존의 대표 역시도 온코닉과의 각자의 강점을 잘 살려서 중화권 지역에서의 개발과 상업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제1약품자회사의 중국 기술 수출 소식도 역시나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